전통시장의 명물이라는 오늘의 간식, 그 정체는요? 식빵 크로켓 오늘 사러 왔어요. 식빵 크로켓? 잠깐, 식빵 크로켓이요? 기름에 통째로 튀기고 있는 것은 진짜 식빵이 맞다. 오, 처음 들어봤어요. 얼핏 보면 식빵 튀김 같지만 실은 식빵 안에 샌드위치처럼 소를 가득 넣어 튀기는 일명 식빵 크로켓. 아, 이게 뭔가 어떤 맛일까?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네. 뭐랑? 식빵 크로켓을 이거 보면 멘보샤? 절로 떠오르는 비슷한 요리. 그쵸. 바로 중화요리 멘보샤인데요. 아, 훨씬 큰데요. 하지만 멘보샤의 4배 크기인 만큼 식빵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물도 남다르다. 빵과 빵 사이에 채소와 달걀을 듬뿍 넣어 튀기기 때문에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는데요. 진짜 푸짐한 같네. 양에 비해 가격은 단돈 2,000원이라니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극강의 바삭함을 자랑하지만 속은 한없이 촉촉하고 부드러운 반전 매력의 간식, 식빵 크로켓!